주변에 우리는 산 사람이 없어요. 우리 친척들이 많이 없어요.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독립군 쪽이 한 명이 있어가지고 같은 그 친척들은요 무조건 다 죽여요 걔네들이.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씨가 말랐어요 저희 그 집안이나 친척들이 전부 다.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우리 할아버지한테 감사했어. 내가 우리 집안이 그렇게 안 당한 게 너무 감사했어. 우리 집안이 남은 게 기적이었어 진짜. 네,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연이 있어요. 그러나 나는 풀슈퍼를 샀다는 거, 일본 게임기를. 그리고 저는 에건보다 풀슈퍼가 최고를 생각합니다. 이 시대의 제일 최고의 게임은 소니가 만든 풀슈퍼입니다. 야, 뭐야, 엄청 많잖아. 와, 이거는 자 그냥 갈 수 있을까 혹시? 그건 안 될 건데. 젠장 추워 드레지겠네. 자, 쟤는 제거 가능하다. 강한 장비 좀 더 챙겨올까? 게이드! 죽는 모적 진짜 말. 아직 작동한다는 게 신기하다. 자. 자, 쟨. 야, 나와. 그렇지. 쟤는 제거 가능해. 깜짝이야. 나 본 줄 알았네. 나 본 줄 알았어. 뭐야, 나 봤나 본데? 봐봤자야. 니들이 봐봤자야. 됐어. 좋은데? 야, 저기도 될까? 우와, 빗나갔어. 됐다. 와, 이게 이 거리에서 그게 없네. 탄도하기 없네. 개이득이다. 화살이 역시 최종 병기다. 여러분, 화살이 진짜 갓이야, 갓. 아, 라라랜다. 툰데이더는 무조건 화리야, 씨. 넘어오는 거 봐. 더블 화살이야, 나 더블 화살, 이 자식들아. 한 마리 남은 거 아니야? 한 마리 아니다. 됐어. 됐다. 살았냐? 죽었다. 있었어. 마그네슘 광석. 특별한 탄약과 폭발물을 만든다. 됐어. 여기 있구만. 이거는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거 내나? 요런 싸가지. 요런 마무리 됐다. 다 죽였다. 화살로 거의 80% 90% 죽였어. 여러분들도 툼레이더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두세요. 화살이 진리다. 무조건 진리다. 세 번 진리다. 네 번 진리다. 무조건 진리다.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.
갓타이샷. 됐어. 제이콥, 안쪽 문을 열 방법을 알아냈어요. 안뜰로 가요. 난 이미 안에 들어왔어요. 빠져나갈 길을 찾아라. 누나가 드디어 가면을 벗었다. 어? 누나야? 이제 진정한 재회를 했다. 아, 쟤 누나였네. 그 여자가 약해질 때마다 힘을 주었다. 반대로 누나가 희망을 잃었을 때는 내가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었다. 나라의 아버지를 좋아했던 여자가 누나였어. 콘스탄틴의 결의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큰일이다. 리처드 크로프트의 연인 역할에 몰두한 나머지 정말로 사랑의 감정을 느낀 건 아닐까? 그리고 이제는 그 감정이 라라한테 이어졌을지도 모르지. 라라를? 나를? 좋아서 총알 먹어. 야, 근데 웬만하면은 이런 거 보는 게 사실 어느 순간 가면 쓰잘데기가 없다? 걔 뻘 얘기가 많거든요? 근데 이거를 아 봐야지만 이 스토리가 더 잘 이어져. 되게 매끄럽게. 어, 근데 이런 게임은 진짜 마음에 드네. 모르겠어. 이게 유튜브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이제 스킵하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, 이건 진짜 봐야 돼. 이 게임은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어놨거든. 도프 기둥, 기둥 옆에 서서 다리를 만드세요. 그럼 아마 저쪽이나 있겠지? 여기 있네. 딱! 딱! 이어주고 역주행샷. 주요 발굴지에 낯선 작업을 보냈어. 여기, 여기, 여기. 이건 뭐 어떻게? 안, 안으로 들어가야겠어요. 아하. 어, 제이콥 있잖아. 아, 제이콥 이거 내가 볼 때는 콘스탄틴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. 어, 느낌이 그래. 됐어. 기회를 엿보는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나는 빨리 여기서 아니면 정보 얻으려는 건지. 좋은 소식이야. 좀 전에 보고 받았는데. 산 반대쪽에서 놈들의 마을을 찾았어. 그래? 얼마 안 남았구나. 머지않았어. 누나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. 아니, 아닙니다. 예. 무슨 소리야? 방송 그 열심히 해야죠. 말이야. 이게 직업인데요. 그때 살려두지 말았어야 했어. 라라? 옛날 생각에 감상적이 된 거 아니야? 날 의심하니? 내가 트리니티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어떻게... 자기 누나야 건강 안 좋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쟤도. 그치? 응. 괜찮아. 아무리 짐승도 힘들었잖아. 어. 난 맹세했어. 자기 가족을 아끼는 법이야. 지켜주겠다고. 너야말로 감상적이구나. 약속할게.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헛되진 않을 거야. 꼭 살려줄게. 신성의 원천을 찾아서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야. 아, 얘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원천을 찾아서 훨씬 더 간절하게 찾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? 마을로 병사를 보내. 아, 이제 좀 이해가 된다, 그치? 아까 그 내가 내용을 몰랐으면은 저 기침 한 번에 저렇게 몸이 안 좋다는 거 몰랐. 저 아줌마가 저거 저러니까 몸이 안 좋지. 저거 아이고 그냥 아주 자살을 하세요. 자살을 해 그냥. 야야. 우리가 꿈꾸다. 여러분들 저러면 안 돼. 담배 피면 저렇게 가자. 되는 거야. 피고 계신 분들 이제 다 끊으세요. 회장님, 지금 감옥으로 와주십시오. 우린 언제나 함께야. 잊지 마. 잊을 리가. 이 목소리 그거잖아, 야. 시시오. 뭐 바람의 검심의 시시오 목소리랑 똑같아. 한글 한국 그 성우분. 인류는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은 불타서 재로 변해 사라질 것이다.
독실한 믿음을 지닌 신자들은 고난이 끝나고 영생을 얻으리라. 이쯤 되면 거의 기독교 한 80%는 갖다 베꼈어. 씨. 가요. 나중에 봐요. 가자 가자. 침착하자.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는. 야, 이렇게 추운데 이 물에 들어가면 완전 해병대인데 이거는. 리얼. 철도 기지는 강제 노역소 폭격 밖에 있어요. 어. 거기 있을게요. 지금 가요. 철도? 다시 현장에 있다는 게 낯설다. 너무 오랫동안 크로포트 저택에서의 위장 생활에 익숙해진 탓일까? 여기선 편안함을 전혀 느낄 수 없다. 네가 사랑해서 그래. 음식이라곤 차가운 캔 음식뿐. 콘스탄틴을 제외한 나머지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다. 하지만 내가 원해서, 내가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다.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. 콘스탄틴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했지. 나라는 이제 이미 탈인간이야? 유맹인이 방송 자주 와주시네. 고맙습니다 요새. 일단 지금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자.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겠지만 아직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야. 이 고통이 내 힘이다.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만 더 힘내자. 동생이 숙명을 달성하는 순간에도 함께 있을 거야. 이 여정을 시작했지 콘스탄틴과 함께. 이제 별로 시간이 없다. 야,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여자가 이름을 모르겠어요.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. 다시 그 이 누나 나라의 아버지를 좋아했던 이 여자 있죠? 이 여자는 내가 볼 때 오래 살 문명이 아니네. 지가 그걸 알고 있고 굉장히 몸이 안 좋은가 봐. 그치.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. 가자. 안나예요? 안나? 알겠어. 왜 어두겠어. 이번 작품에 안나라는 이름 안 나오지 않았냐? 어 뭐야? 어 아재들이 뵀네. 어 내가 좋아하는 개그지 이런 거. 나도 모르게 보드 쪽으로. 트리니티 병사들의 부대 마크야. 디자인 말고 어. 부대를 나타내는 글귀는 없어. 자기 안나가 아니라 아나예요? 아 안나라고 하시길래 다음 팟에서 안나가 미국 발음이가 아나라고 발음된다고? 한글로 이름이 뭐야? 그것만 우리가 알면 되지 뭐. 야야야 나 바보였어. 나 바보였어. 야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이걸 이렇게 해서 이은 다음에 아유 가면서 이걸 다 이은 다음에 여기다 다 연결하고 이걸 감아야지. 이 낡은 크랭크를 써볼까? 됐다. 됐어. 다음에 어 뭐야 널 봤어? 근데 이걸 뭐 어떡하려고. 이게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? 그냥 처음부터 여기 왔으면 됐잖아. 이걸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? 저걸 뭔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. 아 감전될 뻔한 거를 내가 지금 끄는 거구나. 아 이제 마이크를 쳤네. 오! 오 깜짝이야. 오? 아니야 근데 제이콥이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. 나에게 새로운 총을 줘서 고맙다. 에드샤. 여기는 굉장히 남자들이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. 아니야 생긴 게 완전 제이콥이랑 똑같잖아. 어머님이 다 같으시니? 아버지가 다 같으신 거야? 뭐야?
아 솔직히 야 이거는 총알도 많으니까 그냥 쏴도 되잖아 그렇지? 어 크아! 그러나 헤드 쏠 때가 꿀맛인 것 헤드 이샷 오오 오. 뭐야 헬기까지 왔잖아 대가리 대가리 쓰리 투 원 대가리 대가리 아 대가리 샷 헤드 샷 아 저기 저 뭐야 가스통도 함께 있었는데 안 터졌네 됐죠? 뭐야 이건 뭐 금을 얻은 거야? 와 총알 봐 어우 야 아무리 생존왕이긴 하지만 이건 좀 저걸 뭐 하려고 아 이제 폭발물을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많이 줬구만 아 됐다 죽어라 이거지 대사 하나 만들어 하나 더 만들어 뭐야 안 죽었잖아 아 지금 달려가서 죽여야 돼 얘를 먼저 제거를 해주고 마무리해 마무리해 대신 총 맞아주지 나이스 게이든 너는 뒤졌어 이 자식아 어 위험하다 위험해 야, 안녕하세요 다음에 올게요 야, 여기 맛집이 아닌 걸 몰랐네요 제가 어. 아니 씨 됐어 됐어 하, 빡센데 어머 장보러 나오셨어 아주머니? 장보러 나오셨어? 많이 드셔. 협곡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어느새 폐허를 바라보며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. 이 건물들은 이 순간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서 있었겠지. 건물들이 뭘 기다리는지 알 것 같다. 아, 안나가 정신. 안나 내가 볼 때는 되게 감성이 풍부하네요. 바비들이 우리가 성공하기 바라고 있다. 아니 바비가 뭘 알아? 바비가 바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? 여기 숨겨진 물건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. 트리니티로부터 원천을 오랫동안 숨겨왔다고? 그들이? 이 세상은 너무 아, 선지자 얘기라는 거구나. 썩었고 병들었다. 우리는 군대를 가질 것이며 합당한 사람에게 지휘를 맡길 것이다. 그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이다. 야, 여기 숨겨진 물건은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. 이 얘기 무슨 얘기냐? 그 영생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잖아. 영생의 유물을, 영생을 주는 유물을. 그리고 군대를 가질 것이다. 영생을 가지고 군대를 갖는다는 얘기는 뭐야? 이건 뭐 독재 시작 아니야? 이러면? 그런 거 많잖아. 군대 쿠데타 같은 거 있잖아.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거 있죠? 그래서 부대원들한테 다 영생을 주는 거 아니야?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나라를 통치한 다음에 지들이 원하는 거기다 질서를 갖다 넣겠지.